창녕 우포늪에 천연기념물 제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. 주로 낙동강을 중간 기착지로 했던 제두루미 수백 마리가 우포늪에 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. 부정석 기자가 전합니다. 물이 빠진 습지에서 새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찾습니다. 주위를 살피며 경계도 늦추지 않습니다. 하얀 목과 잿빛 몸통을 지닌 전 세계 7천 마리 정도 남은 천연기념물 제203호 제두루미입니다. 300여 마리의 제두루미가 한꺼번에 경남 창녕 우포늪을 찾았습니다. 우포늪에 15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한 300마리 정도 이렇게 자고 가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죠. 일본에서 월동을 한 뒤 번식을 위해 고향인 시베리아와 중국 등으로 돌아가던 제두루미들입니다. 지금까지 한두 마리가 우포늪을 들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수백 마리가 몰려온 것은 처음입니다. 늪이 굉장히 넓게 드러납니다. 여기 오면 쉴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풀씨라든지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니까 볍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니까. 하룻밤 여독을 푼 나그네 새 제두루미들은 날이 밝자 기지개를 하듯 날개를 펼쳐 보이며 30여 마리씩 V자로 무리를 지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. 우포늪에서 머물렀던 제두루미는 고향인 시베리아와 중국 등으로 다시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